고2 이과 시험 대비 교재 마지막 단어 미분법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요 녀석의 평균 면하율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 면하율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렇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분모 얼마 되고요? 1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분자만 넣으면요 a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b n 플러스 1 플러스 c에서 fn a n제곱 플러스 b n 플러스 c를 전체를 빼야 되니까 가로가 있어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빼면 2 뭐예요? A N 빨리 왜 불러? 뭐야? B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2번 자연수 K에 대하여 KK 플러스 1 구간에서 얘 가로 있으면 등호 있는 거죠? 폐구간? 닫힌 구간? 그래서 fx의 평균 변화율이 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f k 플러스 1 빼기 fk 분모는 전에 풀어서 안 썼어요. 분모 얼마예요? 이거 빼기 이거 1이죠. 1 생략한 거야. 요게 얼마 되었다? 3k 아파서 그래요.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죠. 근데 1부터 10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먼저 써보면요 여러분, 얘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분모는 구분해고 결국은 분자 f10 빼기 f1이 필요하지? 그럼 여기서 f10 빼기 f1을 구하려면요 k에다가 1 넣어요. K에다가 1 넣으면 F2 빼기 F1 다 1을 넣어야 돼. 요 녀석 식을요 GK라고 할게요. G1 알겠죠? 요 식을 뭐라고 한 거야 선생님이? GK 그리고 1 넣은 거야. 그 다음에 K에다가 뭘 넣어요? 2 넣어요. 그러면 F3 빼기 F2 G2. 그럼 이거 더하면 이런 식으로 없어지지? 그러면 F10이 남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9를 넣어야죠. 그러면 F10이 될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요. 변변히. 더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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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F10 빼기 F1이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은 이걸 다 더한 거죠? G1부터 9까지 넣은 걸. 그럼 여기에다가 1부터 9까지 넣고 여기다 1부터 9까지 넣은 걸 다 더하면 묶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 가로 1제곱 2제곱해서 어디까지? 9제곱. 이건 시그마 K제곱 공식으로 쓸 수 있고요. 2 가로 얘도 1 2 해서 9까지 더한 거 이거 45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함정은 뭐야? 1도 몇 번 더 했을 거야? 얼마야? 9.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1제곱부터 9제곱까지 더한 건 얼마예요? 285. 그 다음엔 1부터 9까지 더한 건? 45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는 요거 구하는 거거든. 근데 얘 분모가 얼마야? 9분의니까 저거 계산하지 말고 285도 9로 약분될 거 아니야. 안 되네. 3밖에 안 되네. 어 근데 앞에 3이 또 있어. 얘 90이고 얘 9니까 요걸 9로 나누자고. 그래서 얘 요렇게 3 나누면
요거 3 9로 나누면 예, 9로 나누면 1 되죠. 그래서 95 플러스 10 플러스 1이 답이에요. 106. 기울기가 106. 3번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x의 제를 구하여. 라. 그러면 제도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 분의 그치? 준서가 g3 빼기 g1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g가 역함수야. g3하고 g1을 구해야 돼. 그럼 g3하고 g1을 어떻게 구하느냐? g3을 a라고 놓으면 얘는 fa가 얼마? 3. 알겠습니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3. 3 넘어오면 a제곱 플러스 a 빼기 2는 0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2니까 a는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구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됐습니까? 1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G1을 B라고 놓고 여러분한테 맡겨도 되겠어요? 네. 대상포진 걸렸으니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네. 그래서 B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답 찾으세요. 와. 1번 다항함수야. 그런데 요렇게 요렇게 됐을 때 F'-1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위아래 안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게 모양이 어때야 돼? 근데 같게 만들 수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x세제곱 빼기 빼기 1로 보면 되잖아. 앞에 거만 먼저 할게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알겠죠? 사실은 x 플러스 1인데 알겠죠?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양이 위아래가 똑같아졌어? 안 똑같아졌어? 똑같아졌지? 그럼 요만큼이 미분계수정이 얼마? f'-1. 그럼 이거 0 되는 거 사라졌고요. 여기에다 뭘 넣어도 돼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돼 분모? 3. 그래서 얘는 3분의 1 f'1이다. 마이너스 1이다. 됐습니까? 그럼 위에 거는 반대로 여기 위에다가 뭘 곱해야 되겠어? 얘를 곱해야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면 한번 상상해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암산해봐, 암산. 위아래, 위아래 얘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죠. 얘가 위로 가겠지, 이제. 그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 3이니까 3 f'-1이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3분의 10 f'-1이 됩니다. 이게 얼마? 30 f'-1은 얼마? 9. 됐습니까? 네. 2번. 얘도 분자 분모 각각 미분할 수 있네. 아니, 인수분해할 수 있네. x 빼기 2. x 플러스 2. fx 빼기 2. fx 플러스 2.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뭐야? f'2. 그럼 여기 이제 분모 0 되는 거 없을까? 여기다 2 넣어도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f'2 쓰고 저기에다가 2를 넣은 거 4분의 f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걸 f'2로 쓰고 여기에다가 2를 넣은 걸 따로 곱하기로 쓴 거야. 됐습니까? 그럼 F2가 얼마래요? 2라고 그랬고 F'2는 3. 3 곱하기 1. 답은 3 되겠습니다.
3번 F 프라임 A가 이다를 풀어서 쓴 거지. 알겠지? 미분계수는 F 프라임을 준 거야. 그래서 요 대목은 F 프라임 A가 이다. 요걸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하여 요 녀석. 근데 G0은 0이래. G0은 뭐래요? 0. 그러면 얘를 요렇게 따로 한번 써보자. 따로 쓰면요. limit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a 플러스 3h 빼기 fa 그리고 빼기 2h분의 gh 이렇게 따로 한번 써보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g0이 0이래. 여기다 뭘 붙여주고 싶어 괜히. 빼기 g0. 알겠습니까? 빼기 g0 붙여주고 싶죠? 네. 왜 그러냐면 이거 이 h도 0 플러스 h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h분의 g0 플러스 h 빼기 g0이 뭐가 되니까? g'0.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요, 요 안에 있는 거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지? 그럼 분자분모에다 얼마 곱하면 돼요? 2분의 3. 분자분모에다 똑같이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F' A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꾸면 2분의 3 원래 있던 거 요거. 그 다음에 요만큼은 F' A.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은 빼놓고 요만큼이 G'0. 그래서 빼기 2분의 1 G'0.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됐대? 0. 그리고 F'A는 얼마라고 줬어요? 2라고 줬죠. 2. 그래서 2 곱하면 3 빼기 2분의 1 G'0. 그래서 G'0은 얼마? 6. 4번. 자, 여러분. 저 미분계수 정의 나오니까 요런 모양의 미분계수 정의는요. X 빼기 A 하면 위에다가 무조건 일단 FX 빼기 FA를 쓰라고. 그럼 이게 뭐가 되니까? F'A가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fx에 뭐가 곱해져 있었니? a. 그럼 여기다가 가로 앞에다가 a를 하면 afx 나왔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게 더 나왔어. 뭐야? 마이너스 afa가 더 나왔지. 얘를 없애주는 걸 만들어줘야 돼. 플러스 afa. 그리고 원래 뭐가 있었어? 요게 있었죠. 그러면 요 뒷부분부터 볼까? 뒷부분 FA로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요렇게 약분되는 거 보여? 마이너스 FX로 묶자. 아 FA로. 이해돼요? 그럼 약분될 테고 요 녀석은 뭘로 처리할 수 있고? F'A. 그럼 얘는 A 곱하기 F'A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빼기 A가 약분되니까 FA가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뭐가 되었다? A 제곱. 그런데 fx가 뭐래요? 2차래요. 그러면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요렇게 세팅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요거 마이너스 fa로 묶으면 요거 플러스 x 마이너스 a 남지? 요게 얘랑 약분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FA만 남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요. 이거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랬으니까 A에 관한 뭐? 항, 등, 식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저거 미분한 것까지 써야 되네. 미분하면 뭐예요?
EPA 플러스 Q. 그래서 요거 다 넣으세요. A를 넣어가지고 아 예 EPX A를 미리 넣네요. 죄송합니다. 죽을 째려졌습니다. EPA 플러스 Q 얘는 PA 제곱 마이너스 QA 빼기 R 이게 A 제곱. 그러면 2차 정리하고요. 마이너스 P A 제곱 있고 플러스 E P A 제곱 있죠. 요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E P A 제곱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P A 제곱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Q A Q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A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와 마이너스 R 이게 A 제곱. 그러면 얘는 다 없어지잖아. 그쵸? 얘가 얼마야? P. P가 얼마? 1. 항등식이니까 R은 0. 알겠죠? 그럼 Q는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F1은 5로 줬죠. 알겠습니까? 그럼 F1을 넣어봐요. 여기다가 F1. F1은 뭐야? P 플러스 Q 플러스 R인데 R은 0이야. 이게 5래요. P는 1이래요. 그럼 Q는? 4. 다 구했죠. 그럼 F2 구할 수 있겠습니까? F2는 4, P. Q는 4, 2, R은 0. 그러면 10이 되겠습니다. 5번. 여러분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쉽니까?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 X 빼기 2 가로 안에 있는 걸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X 빼기 2 X 빼기 2 이렇게 쓰고 분모는 여기에다가 gx 빼기 g2를 그냥 먼저 쓰세요. 앞에 문제에서 한 거죠. 근데 gx의 개수가 누구니까? 2니까 앞에 2를 붙여주면 없던 게 생겼어. 뭐가 생겼어? 2gx는 원래 있던 거고 마이너스 2g2가 생겼죠. 그쵸? 그럼 얘를 없애줘야 돼. 뭘 붙여줘? 플러스 2g2. 그리고 원래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 XGE가 있었죠. 원래 얘가. 그러면 위에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완전 똑같아. 식 자체도. G 대신에 뭐만 쓰는 거야? F만 쓰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고? G 프라임 E 요거는 마이너스 G2로 분자를 묶으면 약분되죠. 그럼 마이너스 G2만 남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X2 집어넣으면 리미트 극한 하면요 E G 프라임 E 빼기 G2분의 E F 프라임 E 빼기 F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주어진 값 집어넣으면요 얘는 4 빼기 2분의 8 빼기 4 2분의 4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번 야 임의 실수 AB에 대하여 요게 성립한다. 그러면 요거 일로 이렇게 넘기고요 FB 빼기 FA 얘가 F 프라임 A B 빼기 A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B가 A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하셔도 무방해요. 알겠어요? 바꾸면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네? 그럼 B 빼기 A 양수라고 가정하고 나누면 어떻게 돼요?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A, FA와 B, FB를 연결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얘는 그 A, FA를 연결을 했는데 A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죠. 그러면 얘가 그래프로 한번 예를 들면요. 하나 예시로 들면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B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좌변 평균 변화율이라 얘기할 거야. 얘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얘는 요거 두 개를 연결한 거야, 이렇게. 좌변, 평균 변화율. 우변은 A에서의 접선이야. 그럼 빨간색이 커, 파란색이 커? 빨간색이 더 크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만족시키는 걸 모두 찾아라, A, B에 대한. 됐습니까? 자, 이거 일일이 다 조사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1번 경우 그게 한 점만 된다고 해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 이쪽 증가인 경우에서 AB가 있다고 해보자. 요 B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이 이거죠? 파란색. 요거죠? 근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요, 더 작아요? 더 크겠죠? 그쵸? 삐져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AB가 요번에는 이동을 해가지고 아까 같이 여기고 여기라고 생각하면 아까 더 컸죠? 그럼 둘 다 감소일 때를 보자. A가 여기야. B는 여기 그대로. 그럼 요거 연결한 직선 평균 변화율이 얘고 A에서의 접선 얘예요. 더 완만하겠죠? 그래도 음수 쪽에서 완만한 게 더 큰 거지 실제로? 그쵸? 그래서 1번은 어떤 경우라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볼록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2번 여기가 A야. 증가 감소를 걸치고 있는 경우 여기가 B야. 그러면 이게 직선의 기울기인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더 작아져 안 작아져? 음수니까 더 작아지죠? 3번 얘도 아래로 볼록해서 발레를 찾으면 돼. 얘가 A야. 얘가 B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게 평균 변화율 좌변이야, 좌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누가 더 커? 평균 변화율이 더 커요. 거짓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는 거지. 여기가 A, 여기가 B면 요게 평균 변화율, 요게 접선, 얘가 더 커요. 평균 변화율이. 그 다음에 5번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 안 되죠. A에서의 접선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2번 FX가 3차인데 GX를 이렇게 정의하겠대요. 그런데 이 GX가 미분 가능하대요. 그러면 가면 뭐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성도 성립해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A 넣은 거랑 여기에다 A 넣은 것도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여기에다가 B를 넣은 거랑 여기에다 B를 넣은 것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연속이니까. 그 다음엔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미분을 하고 A 넣은 것들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G 연속성부터 조사를 할게요. 얘는 FA가 M-FA랑 같아야 되고 그러면 EFA가 M이니까 FA는 뭐야? 두 번째 똑같이 B를 넣은 것도 같아야 돼. M-FB가 N 플러스 FB.
그러면 요 녀석이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면 EFB는 N 빼기 N이니까 FB는 뭐예요? 2분의 1 N 빼기 N. 요거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저 미분하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범위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도 미분 가능하려면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러면 요거 F 프라임 A가 마이너스 F 프라임 A랑 같아야 되니까 요 넘어가면 2F 프라임 A가 0이니까 F 프라임 A는 얼마? 0.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다 B는 거 여기 B는 것도 같아야 되지? 그러면 2F 프라임 B가 0이니까 F 프라임 B도 뭐야? 0. 한마디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B는 요거 미분했을 때의 실근. 됐습니까? 그래서 제 미분해요. F 프라임 X를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에 실근이 AB야. 그러면 3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작은 게 a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고 큰 게 b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m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a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얼마 나와? 27. 얘가 27이야. 그럼 M은 얼마? 아니지. 2 곱하면 되지. 54. 와 진짜. 그 다음에 얘는 B를 넣은 거 B1이야.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넣은 게 2분의 1 n-n이니까 54였지? 54-n. 그러면 2 곱하면 마이너스 10은 54-n. n은 얼마? 64.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두 개 더하래요. 118. 3번 fx는 0에서 연속이지만 이 얘기는 0에서의 함수값 극한값이 똑같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어떻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함수를 세팅을 해가지고 걔가 0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봐라. 이 얘기지. 그러면 얘는 사실 뭐 기억의 함수를 gx라고 놓으면요.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 리미트 이 녀석의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일단 얘는 0에서 함수값 존재해요? 안 해요?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얘가 여기 0 넣으면 F값이랑 F도 0에서 연속이기도 해. 근데 여기다 0 넣으면 무조건 뭐가 돼? 0이 되니까 0에서 연속은 돼요. 이거부터 조사해야 돼. 0에서 미분 가능성 조사하려면 0에서 연속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0에서 연속이고요. 그러면 얘가 x가 어디로 갈 때? x란다. 물론 x로 해도 돼요. h가 0으로 갈 때. 요거를 조사하라는 거야. h분의 g 0 플러스 h 빼기 g 0. 이 녀석의 미분계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수렴하면 gx는 0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이 녀석의 H에서의 0에서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 0에서의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써놓고 G0이 얼마야? G0. 0이죠?
그럼 이 녀석의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조사해 볼게요, 여러분. 예, 자미분계수. limit h가 0으로 갈 때 빼기. h분의 gh. gh가 뭐야? hfh죠. 그럼 h 약분돼 안 돼? 약분되죠? 그럼 얘는 f0이야. 그쵸? 그럼 우미분계수도 뭘까? f0이야.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f0이야. 근데 f0에서 원래 fx는 연속이었으니까 얘 함수값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그쵸? 그러면 미분계수 존재한 거야? 안 한 거야? gx의 미분계수. 존재한 거죠? 미분 가능. 됐습니까? 그래서 g는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f0으로 똑같다. 그래서 미분 가능. 니은. 니은은 gx를 x제곱 fx라고 할게요. 얘도 0에서 당연히 연속이고요. 왜? 0 넣으면 0이니까! 똑같아요, 얘 식은.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h인데 걔도 h제곱 fh지. 그럼 요거 h 약분되고 뭐예요? hfh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으로 갔죠. 얘 미분 가능. 알겠습니까? 자, 디귿은요, 사실 이거는 무조건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왜? 여기다 0 넣으면 0이지. 근데 만약에 f0의 함수값을 줬어 안 줬어? 연속이라고만 했지 안 줬죠. 근데 f0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0이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얘는 0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 안 해? 분모 0이니까 0에서 함수값 존재 안 하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디귿도 똑같이 한번 조사를 하면 연속이라고 한번, 얘가 f0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한번 조사해 볼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얘를 조사해 보자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h 빼기 g0. 지금 g0이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닙니다. 여기다 0 넣으면 f0을 모르니까.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h가 x에다 h 넣은 거 h 플러스 fh분의 1 빼기 얘는 f0, g0은 여기다가 0 넣은 거 f0분의 1.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따로 나눠서 쓰면요, limit h가 0으로 갈 때 따로 나눠서 쓰면 그냥 h가 그냥 곱해지는 거죠. 분모에다가 h, h 플러스 fh 분의 1 빼기 h, f0 분의 1. 요렇게 돼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여기다 0 넣을 수 있어? 없어? 여기다 0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 극한값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얘가 0에 가까이 갈수록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이거 전체가. 알겠습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으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답은 기억 니은. 4번. 요 그래프 아시죠? 아래로 볼록 0하고 1이 x절편 요렇게 그려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다음 그래프들 중에서 0에서 미분 가능한 걸 찾으래. 그럼 얘를 보면 얘는 뭐해? 접어? 올려. 이거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게요. 저거 그래프 접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0에서 뾰족해 안 뾰족해? 뾰족하죠? 미분? 불능. 니은. g2는요 요거야. 요거에 x제곱을 곱했네. 그럼 얘는요 그냥 0에서의 미분계수 식으로 갈게요. 그래프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니은은요 식으로 한번 가보자. 0에서 미분계수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2 h 0 플러스 h 빼기 g2 0. g2 0은 0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얘는 남는 게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에다가 h 넣으면 돼. 그러면 여기다 h 넣으면 h제곱 fh 절대값.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h 약분돼요 안 돼요? 약분되죠? 약분되고도 h가 하나 남지? 그럼 이게 무슨 값이든 여기다 0 넣으면 0 돼 안 돼? 0으로 똑같죠? 얘는 그럼 미분계수가 0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미분 가능. 이해되세요? 디귿. 쟤는 그래프로 갈까요? 얘 보면 0보다 클 때는 요걸 그리래.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그리래. 근데 얘가 뭐야? 원점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을 그리래. 얘 원점 대칭하면 저거 그냥 식을 구해도 돼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얘를 구해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으면 x제곱 플러스 x.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 0보다 작을 때 그려보자.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이렇게 식으로 가자. g3x는 요거잖아. x제곱 빼기 x가 0보다 클 때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을 때지. 그러면 얘를 각각 미분을 하면 g 프라임 3x는 2x 빼기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미분 가능. 그림으로 보면요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0보다 클 때는 원래 녀석을 그려라. 0보다 작을 때는 요 녀석을 그려라.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의 자미분계수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우미분계수도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0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런 뜻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디귿은. 니은 디귿. 4번. 자 여러분 1번. 얘를 보면요. 요 모양. 요 밑에 x 플러스 1 빼기 x. 요 똑같은 게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사실? x 플러스 1에서 x를 빼면 1이야 1. 여기에선 x에서 x 빼기 1을 빼면요 1이란 말이야. 요걸 눈치채야 돼. 그러니까 쟤는 실제로 요 모양에 숨어 있었던 거야. x 플러스 1 빼기 x fx 플러스 1 빼기 fx. 얘도 x 빼기 x 빼기 1이 숨어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가 부모 1이니까.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 fx랑 x 플러스 1, fx 플러스 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치? 근데 얘네가 하나씩 차이가 나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함수 아무거나 그렸어요. 여기가 x 빼기 1,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거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요 녀석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늘 똑같다 이 얘기야. 뭐가 돼야 될까? 직선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요렇게 세 점을 연결을 하는데 요거 두 개 연결한 직선과 요거 두 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늘 똑같아야 돼. x가 어떤 값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뭐밖에 없어? 직선밖에 없어요. 직선이면 여기가 어떻게 잡아도
요거 두 점 잡아서 연결한 기울기나 요 두 점 잡아서 연결한 기울기가 항상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을 테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fx는 다항함수 중에서 아하 요것밖에 없구나.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미분하면 a죠. a 상수항이죠. 근데 그 fa가 얼마래? 2. 그럼 f 프라임 0도 2가 되겠습니다. 2번 fx는 뭐에 대하여 대칭? 원점.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럼 f-x가 뭐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fx랑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거를 쓰면 안 되는데 한번 써보면요, 이거를 양변 미분을 하면 얘는 f'-x하고 속미분 뭐가 나가?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 되겠죠? 그럼 이거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결국은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뭐랑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식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얘 기함수였거든? 기함수 미분하면요 뭐가 돼요? 우함수.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우함수. 요런 상식이 있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4랑 더해라 얘를. 그럼 f'-4는 사실 f'4랑 똑같아. 그렇죠? 여기에다 4 넣어봐. f'-4는 f'4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건 5일 거고요. 얘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도 위아래 뭘 나누면 좋을까요? x제곱 빼기 16을 분자분모를 나누면 밑에 깔면 분모까지 해결이 되죠. 그쵸? 그래서 극한 부분만 따로 쓰면요 fx 빼기 f4 분의 fx제곱 빼기 f16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x제곱 빼기 16을 나누자고. 근데 요거는 나눌 때 합차 공식을 써서 나눠버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까? 얘가 f'4. 요 녀석은 뭐가 돼? f'16.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분모 0 되는 거 없으니까 여기다 뭘 넣어버려? 4를 넣어버려. 그래서 있는 모양 그대로 쓰면 얘는 f'4 여기에 4를 넣으면 8분의 1 위에는 f'16 이렇게 됩니다. 근데 f'16은 얼마래요? f'4도 얼마래요? 그럼 5 약분되고 이거 8분의 1분의 1은 얼마야? 8. 그래서 얘는 8이 돼요. 아까 이거 얼마였고요? 5였고요. 그래서 답은 5 더하기 8? 13 되겠습니다. 3번 이거 미분, 적분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죠. 함수 관계식 가지고 찾는 거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에 진짜 여기에 몇 학교였어? 금천, 교화, 동패. 운정 뭐 있어 또? 문제 뺐어요 지금. 문제 다섯 학교 있죠? 세 학교 이상 나옵니다 이 문제. 서술형으로 이 문제 서술형으로 세 문제 이상 나와요. 그리고 이거 미분 적분에서 나오는데 동패고 프린트에서 어디서 나왔어? 연속성에서도 나왔죠. 이거 연속성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3번이라고요. 니네 학교 프린트 번호까지는 제가 못 외우죠. 그쵸? 예.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F0은 0이다는 0 넣으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F0은 F0 없어지고 F0은 0. F0은 0이에요.
참이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을 구하려면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하면 돼. 이거 만약에 얘가 맞다면 1 넣으면 2잖아. 얘가 맞다면 얘는 틀린 거야. 그쵸? 자, 여러분. 그걸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먼저 이런 유의 문제는 항상 f 프라임 얼마가 얼마다라고 미분계수 하나를 알려주거든. 아시겠죠? 그럼 얘 가지고 극한의 모양을 쓰면요. f 프라임 0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 0. 근데 빼기 f 0이 뭐야? 0. 구했잖아. 그래서 요 모양이 1이구나를 돌려서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엔 f 프라임 x 도함수 정의를 먼저 쓰세요. 서술형이 잘 나오니까 이렇게 쓰는 거 연습하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이거 높아시면 하는 얘긴데 f0이 0이 아니어도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 써줘야 돼. 빼기 f0을. 만약에 f0이 3이다 그러면 여기 빼기 3이라고 써줘야 돼. 여기 빼기 f0이 숨어 있는 거다. 알겠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얘 이건 불변이야. 이거는 어떤 함수가 이 식에 어떤 관계식에 오더라도 이 모양은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니까 이 모양은 불변이라고. 그런데 이 모양을 여기서 찾아요. y에다가 뭘 넣고요? h를 넣고요. 얘를 뭐 하면 돼? 이항시키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쓰면 돼. y에다 h 넣는 거.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바꿨으면 fy 대신에 h 플러스 xy 대신에 h. 그러면 요만큼이 뭐야? 여기서 찾았지? 극한값 모양이 뭐래? 1. 요만큼 1. 요거 h 약분되죠? 뭐 남아? x 남죠. 그래서 얘는 답이 x 플러스 1이야. f 프라임 x가. 그러면 ㄷ은 맞고 ㄷ은 틀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ㄷ. 2번. 자, 얘가 미분계수가 8인 점이 두 개 있다. 그럼 미분해서 는 8 해가지고 x 구하면 그게 미분계수가 8인 x좌표가 되겠죠.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는 8. 그러면 x가 두 개 나오겠지. 그치? x제곱은 얼마? 4. x는 뿔마 2. 2, 마이너스 2, 얘를 찾아야지.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 원래 함수에다 넣어야 돼. 2 넣으면 8 빼기 8 플러스 2, 2.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2. 우와, 신기하다. 두 점 사이의 거리 4. 2번. 다항함수 f와 g라는 거는 얘는 f와 g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있으면 이게 2래요. 그러면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분모 2 넣으면 0 되니까 분자도 2 넣으면 뭐가 돼야 돼? 0. 그러니까 어떻게 해? f2는 3. 그러면 얘를 f2로 바꾸는 순간 걔는 미분계수 정의 f'2가 되죠. 그래서 f'2는 얼마? 2. 그러면 요 식에서도 두 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뭐야? g2는? g2는 1. g'2는? 4.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미분해서 2를 넣으래요. h'2는. 그럼 미분 먼저 하자. 그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2를 넣자. h'2는. 2 f'2 곱하기 g2. f2 g'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찾아서 쓰시기만 하면 돼요. 2고요. g2는 1이에요.
F2는 3이고요. G'2는 4예요. 답은 14. 자,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미분에서 뭐 넣어라? 미분에서 뭘 넣어라? 1 넣어라. 자, 미분하자. F'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1 넣으면 2, G, 1, 2. 여기다 1 넣으면 2, G, 프라임 1. 이렇게 되겠죠. 4 빼기 2, 2가 됩니다. 4번. 4번. 얘 X라고 놓고 X의 세제곱 미분하면 3X의 제곱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X가 아니었어. 그럼 속미분, 이 속에 있는 거 미분한 거 더 곱해줘. 3X제곱 플러스 2. 답 찾으면 몇 번? 3번.